우리가 일본을 무한정 신뢰할 수도 없을 거고 도쿄전력은 무한정 신뢰할 수도 없을 겁니다.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있지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도 네. 가고 자료도 많이 가져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. 또 일본 정부를 보면 일본의 식품위생안전기준이요. 저희보다 훨씬 강하고 높습니다. 지금 일본에 많은 국민도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럼 일본 국민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? 지금 막연하게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. 특히 야당 대표가 핵폐수니 독극물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세계 나라에 11개 국가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어느 야당 대표가 핵폐수 또 독극물이라고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공포를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나라 지도자 보셨습니까? 왜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계속 이걸 은폐했잖아요. 사실적으로. 네, 탄소 14도 3년이 지나서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이제 그 제거되지 않는데 제거된 것처럼 해왔고 또 여러 절차 과정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내놓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일본 정부를 믿으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. 일본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이런 문제를 알고 싶어하니 이걸 좀 내놔라. 네네. 우리 국민들 그래야 설득할 거 아니야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.